여름 극장가의 관습이 있죠. 꼭 블록버스터 재난 영화와 공포물이 등장한다는 거. 왜 여름에는 유독 이런 영화가 인기를 끄는 걸까요? 영화계의 호기심 해결사, 바로 이분에게 물어보면 정답이 나오죠. 이동진의 언제나 영화처럼. 언제나 영화처럼 이동진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나요? 네, 잘 지냈습니다. 왠지 집에 며칠 못 들어가신 것 같은. 꼬질꼬질하죠? 네. 요즘 뭐 하고 다니시는 거예요? 아, 집을 떠나서 뭐 한 일주일 있다 보니까 사람이 아무래도 그렇게 되더라고요. 아니, 이상하게 네. 부천의 여관촌인가 모텔촌에서 자꾸 모습이 보인다는 얘기가. 네, 맞습니다. 네, 지난 일주일간 그 부천 제13회 국제 부천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 네네. 네, 그 때문에 부천에 있었고요. 아. 그래도 그 사이사이에 또 서울에서 일들이 있으니까 네네네. 가끔씩 서울에 와서 또 있다가 다시 또 부천에 가고. 아니, 판타스틱 네. 영화제인데 여인과 동석하고 있었다는 얘기가. 아, 잘못된 제보였네. 아니, 뭐 주변에선 뭐 좀비라든지 뭐 무슨 뱀파이어라든지 이런 쪽이더라고요. 아, 그런 거군요. 자, 네. 오늘 그럼 아무래도 부천 국제영화제. 네. 얘기를 해야겠네요. 그래서, 부천영화제가 13회예요. 근데 네, 또 13이라는 네. 숫자가 갖고 있는 또 그로테스크한 느낌이 있잖아요. 아, 어울린다. 그렇죠? 네. 근데 또 이제 영화제를 가시는 분들이 흔히 그해 또 이렇게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리더필름이라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영화제가 딱 시작하면 그 매 영화가 시작되기 전에 네. 일종의 뭐라 그럴까요? 그 해에 상징이 되는 어떤 영상물, 그걸 이제 리더필름이라고 하는데 네. 올해 부천 국제영화제, 판타스틱 영화제 리더필름도 어우, 묘하더라고요. 아주 예쁜 이제 여학생이 이제 생일 파티를 해주는 건데 네. 앞에 누군가 앉아있어요. 케이크에다 촛불을 꽂아놓고 네. 누군가 딱 보면은 거의 프랑켄슈타인 같은 기괴한 복장을 한 그리고 그 괴물같이 보이는 사람한테 이제 박수를 쳐주게 되면 네. 괴물이 케이크를 물끄러미 쳐다봐요. 그럼 케이크에 이제 초과 열쇠가 꽂혀있으면서 네, 네. 그 리더 필름이 짤막하게 끝나는데 그 느낌이 생일 파티라 아주 이제 즐거운 건데 그 캐릭터의 느낌함이 전반적인 느낌이 네. 뭔가 좀 이렇게 으스스한 느낌이 들어서 누가 만들었어요? 그걸? 글쎄 누가 만들었는지 제가 아직 잘 모르겠는데요. 네, 네, 네. 그러니까 리더 필름이 그 해에 그 영화의 어떤 특징 같은 것을 보여주기도 하는데 네. 저는 되게 잘 만들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 부천 영화제가 사실은 약간 껄끄러웠던 사건들도 좀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네, 몇 년 전에. 맞습니다. 근데 올해 들어서는 완전히 회복한 것 같고요. 아, 다행이네요. 네, 한때는 뭐 사실 그 영화인들로부터 보이콧을 받기도 했었죠. 그렇죠. 그런 문제들이 다 해결이 되고 네. 지금은 뭐 언론과의 관계라든지 뭐 안에서의 프로그래밍도 상당히 좋았던 것 같고요. 제가 느끼기에요. 네. 그리고 이제 올해 이제 우리나라의 영화제가 사실 수도 없이 많지 않습니까? 많죠. 네. 근데 보통 우리나라의 3대 영화제라고 한다면 네. 부천과 전주까지 3대 영화제라고 하는데 부천이 두 번째로 오래된 영화제잖아요. 그렇죠. 처음에도 원래 특색이 있었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영화제가 많게 되니까 그 부산이나 또 전주와는 달리 확실한 색깔이 있어요. 맞습니다. 바로 이제 뭐 이제 판타스틱이란 말 속에 있는데 네. 그러니까 뭐 굳이 얘기한다면 세 개의 장르가 주축이 되는 영화제예요. 스릴러하고 공포하고 SF.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영화제하면 뭔가 좀 이렇게 난해하고 어렵고 이런 영화들을 생각하게 되는데 네. 부천 영화제는 사실 되게 좀 만만한 느낌이 있죠. 그러니까 최소한 영화가 참을 수 없이 지루해서 이렇게 몸이 비비틀리거나 이런 경우는 없어요. 아, 원신으로 쫙 가는 건 없군요. 그렇죠. 뭐 원신 원테이크 돼가지고 테이크 하나가 막 3분씩, 5분씩 이렇게 되는 경우 거의 없고요. 공포영화에 롱테이크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럼 별로 안 무서울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영화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부천영화제는 이제 판타스틱한 영화들, 장르 네. 영화들 중심이고, 전주영화제는 요즘 디지털 영화들을 되게 이렇게 개척하면서 아주 미래지향적인 영화들을 틀고 있죠. 네. 그리고 이제 부산영화제는 어떤 뭐 영화제 허브 같은 느낌이 있고요, 우리나라에서요. 네. 근데 이 부천에서 이제 부천 초이스 부문이 있고 네. 이제 월드 판타스틱 시네마라는 부문이 있고 또 이제 오프터 판타스틱이라는 부문이 있어요. 근데 오프터 판타스틱이라는 부문은 아무리 영화제가 좋다고 해도 공포 영화 못 보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있죠. 네. 그리고 네. 스릴러 이런 것도 소름 끼쳐 하시는 분도 계시고.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판타스틱 영화제 안에 안전지대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심사를 한 게 바로 이 오프터 판타스틱 부문이고요. 안전지대에 들어가 계셨군요. 제가 심약해 보이나 봐요. 네. 그래서 이 오프터 판타스틱 부문에서 이제 넷팩상이라는 걸 시상을 하는데 네. 그것이 이제 아시아 영화진흥기구상이거든요. 네. 우리말로 하면. 넷팩상에서 일본인 영화평론가 한 분하고 네. 그다음에 홍콩에서 영화제 하시는 분 여자분 한 분하고 그리고 저하고
이렇게 세 사람이 일주일간 심사를 했죠. 아, 네. 그래서 이렇게 세 분이 맥주를 들어 드시러 다니시고. 네. 네. 그 네. 얘기가 그 얘기였군요. 네, 근데 네. 사실 영화제라는 게 네. 뭐 특히 홍상수 감독의 뭐 잘 알지도 못하면서 이런 영화를 보시면 아시듯이 네. 영화제에 참석하는 스텝이나 게스트들의 진짜 영화제는 마지막 영화 끝난 10시부터 시작되는 거거든요. 네. 그때부터 그 영화제 뒷골목에 이렇게 335 치킨집이라든지 무슨 이렇게 흔한 그런 뭐 찌개집이라든지 이런 데 모이게 되는데 네. 영화제에서는 언제나 뭐 둘이 모이건 셋이 모이건 결국에는 한 20명으로 끝나요. 왜냐하면 서로 막 전화해서 왜 안 와 뭐 이곳에 와 이런 식으로. 저도 여기 있는 내내 뭐 끌려다니게 되죠. 어쩔 수 없이. 영화제 끝나고 나서 네. 심사위원들끼리 모이잖아요. 네. 무슨 얘기예요? 시작은 고상해요, 언제나. 네. 영화제에 대한 얘기? 네. 그래서 뭐 올해 부천 영화제의 프로그래밍이 어땠냐는 둥. 부천이 특색이 상대적으로 전주와 부산에 비해서 어떻다는 둥. 약 3시간 후에는요? 아, 3시간이 아니고요. 30분이면 다 끝나고요. 아, 30분 후에? 30분 뒤부터는 뭐 배우 얘기. 한국에서 누가 인기다. 근데 뭐 밖에서는 어떻고 그 사람이 요즘 어떤 사생활 때문에 어떤 곤욕을 치르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결국은 그 술자리에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뭐 평론가도 다 똑같구나라는 생각을. 홍콩의 진관이 얘기도 좀 하고. 정말로 그랬었어요. 아, 그 얘기도 네. 하고. 진관이 얘기도 하고. 네. 그리고 재밌었던 것 중에 하나는 그 일본에 저랑 같이 심사를 하신 평론가가 이제 테로카 소조라는 분이었는데. 네. 이분이 여배우 취향이 저랑 상당히 비슷하시더라고요. 그 정도로 변태적이었어요? 네. 아니요, 그러니까. 근데. 네네. 이분, 제가 제일 그 직접 만나서 인터뷰한 배우 해본, 아, 갑자기 말도 떨리네. 전국을 찔려가지고요. 네. 제일 해본 그 여배우 중에 가장 예뻤던 일본 여배우가 저는 마치다 카코거든요. 예쁘죠. 네. 네. 근데 실제 보면 더 이뻐요. 4월 이야기 같은 영화에서 주인공을 했잖아요. 저는 그 네. 가수로도 되게 좋아했었어요. 아, 그렇군요. 네. 그 집안이 뭐 유명한 그 예능 집안이잖아요. 네. 그래서 인터뷰를 하러 갔는데 마치다 카코가 인터뷰하기 직전에 이렇게 악수를 청했을 때 약간 떨렸던 기억이 나는데 그 정도로 예뻤었어요. 네. 네. 그래서 4월 이야기도 좋았지만 그 안에서부터 실제는 더 예뻐서 저는 아주 깊은 인상으로 남아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 사람이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제일 예쁜 배우가 한국은 시무나고 시무나 씨고 네. 일본은 그 마치 다카코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하고 상당히 비슷하거든요. 네, 네, 네. 변태적인지는 알 수 없으나 그런 네. 얘기로 시작을 했죠. 네. 그러고 나서 별별 얘기를 다 하는데 네. 마지막에는 결국은 뭐 음식 얘기, 맥주 얘기까지 하게 되는데 그분은 한국 맥주가 더 맛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게요. 그 보통은 왜 일반적으로 한국 맥주도 너무 맛있지만 네. 또 일본 맥주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전반적으로 맥주 좋아하시는 분들이 일본 맥주를 더 사실 좀 더 좋아하시잖아요. 그렇죠. 일반적으로요. 그리고 네네. 조금 더 비싸기도 하고. 근데 그분은 일본에서도 한국 맥주를 마시기 위해서 일본 한국 음식점을 간다는 거예요. 비쌀 텐데도. 네. 그러니까 참 특이한 경우였고. 네. 저는 그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됐어요. 내가 한국 맥주를 업신여겼던 것이 너무 만만해 보여서 그런 게 아닌가, 혹시.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뭐 사실 입맛에 자신이 없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뭐, 세 사람이 참 이번에 그 심사한 영화들 중에 사실 인도 영화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네. 한중일 영화만 있는 건 아니었거든요. 근데 네. 우리가 같이 아시아라고 통칭을 하지만 네. 서남아시아와 인도 주변과 동남아시아와 그리고 이제 동아시아는 상당히 정서가 다른 것 같고요. 네네. 영화도 너무 달라요. 달라서 심사를 할 때도 인도 영화들에 대해서는 약간 좀 의견들이 갈리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네. 올해 제가 맡았던 부문들 중에서는 일본 영화들이 사실 상당히 좋아서 상대적으로 한국 영화들이 조금 덜 좋아서 좀 안타깝고 아쉽기도 했지만 최근에 일본 영화가 좀 좋아지나 봐요. 네, 그런 것 같아요. 한동안 조금 아쉬웠거든요. 그랬었죠. 네. 네. 몇 년 전만 하더라도 그렇죠. 그러니까 할리우드 영화는 대충 한 뭐 97년에서 한 2003, 4년 사이가 영화가 되게 안 좋았거든요. 네네. 그때는 아카데미 작품상 받은 영화들도 이상한 영화들이 많았고. 네. 근데 지금 할리우드 영화 되게 좋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일본 영화가 최근 한 2, 3년 사이에 그 뭐라고 그럴까요? 상당히 창의적인 영화들도 많고. 네. 그리고 아주 영화들이 다양해졌어요. 네네. 그래서 이번 영화제에서도 장르적으로도 이렇게 아주 세공이 잘 되어 있는 영화들도 있고. 네. 반면에 아주 혁신적인 영화들도 있고요. 결국은 상은 그런 영화에 영화들한테 아무래도 주게 되죠. 그랬군요. 네. 자, 부천 영화제에 대한 얘기들 좀 나눠봤습니다. 아무래도 영화제 하면 뭐 영화인들한테는 축제 같은 또
그런 또 그 기간이니까. 근데 네. 축제인데 힘드시겠어요? 아무래도 육체적으로도. 네, 뭐 아무리 뭐 하루 종일 영화 안 보면 좋겠다라고 하지만 전날 밤 새벽 2, 3시까지 술 마시고 다음날 오전 10시부터 시작해서 하루 영화 4편쯤 보려면 사실은 그거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정신적으로도 노동이고. 네, 이거 뭐 배부른 투정 같지만. 네네. 근데 이번 영화제에서 저 개인적으로 가장 즐거웠던 것은 아, 이게 아시아 한중일 뭐 홍콩까지 포함해서요. 이 3국의 영화인들 사이에서 뭔가 통하는 게 있구나라는 걸 분명히 느꼈고요. 네. 그리고 이제는 그 3국 사이에 어떤 영화들 사이 교류가 너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예를 들면 질문이 이런 식이에요. 뭐 나보고 저보고 네. 그 오감도 보셨어요? 라고 말을 하는데 오감도를 한국말로 하는 거죠. 아, 네. 일본과 영어, 물론 홍콩에 세 사람 사람이. 사이에 대화하는 영어로 하지만 네. 한국 영화의 제목을 얘기할 때 영어 제목을 얘기하지 않고 다 한국 제목을 한국말로 얘기를 해요. 오감도라고.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데 네. 오감도도 오감도 어떻게 보셨어요? 이렇게 안 물어보고요. 오감도 5편 중에 어느 편이 제일 좋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아, 다 아는구나 동시에. 그러니까 뭐 이걸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해운대가 어떻다느니 그다음에 국가대표가 어떻다느니 이런 얘기를 하니까요. 네네. 그래서 한편으로는 아 이건 정말 무섭다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시장이 이제 하나가 돼가나 봐요. 그런 것 같아요. 오. 마찬가지로 제가 또 일본이나 이런 데의 영화들 최근 영화들 얘기하면 저 사람들도 되게 놀라거든요. 어떻게 그런 영화를 한국에서. 다 아느냐. 그렇죠. 자기네들 중에서도 인디 영화인데. 그렇죠. 아, 네. 그건 재밌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여기서 또 한 곡 듣고 와서요. 또 다른 영화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죠. 네. 첫 번째 들려드릴 곡은 이상하게 이번 영화제에 음악 영화들이 많았어요. 네. 특히 이상하게 또 펑크 밴드들을 다루는 영화들이 많았는데 네. 또 진짜 펑크 노래들은 사실 아무래도 라디오에 좀 안 어울리니까 네. 펑크에서 좀 부드럽게 진화한 그룹을 골랐고요. 네, 네. Fall Out Boy의 Sugar We Are Going Down이라는 노래입니다. 자 노래 듣고 오죠.
언제나 영화처럼 이동진 기자님과 함께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 2주에 어떤 영화 살펴볼까요? 네, 이번 주에는 아무래도 제일 화제가 되는 건 해운대겠죠. 저는 이게 걱정도 되고 기대도 되고 그래요. 맞습니다. 이거 뭐 이제 영화를 봤으니까 그리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해운대를 보러 가는 마음이 이렇게 아주 즐거운 마음이 아니었어요. 네. 기자시사회를 갔을 때. 왜냐하면 네. 어떤 특히 이제 큰 영화 대작들이 개봉을 할 때 충무로에서 소문들이 이제 떠돌게 되는데. 그렇죠. 그 소문들이라는 게 대부분 그 영화를 어떤 식으로든 참여했거나 스태프들이라거나 이런 사람들한테서 이렇게 돌아돌아서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소문이 맞아요. 맞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래서 네. 근데 이 해운대에 관련된 소문들이 결코 좋은 소문들이 아니었거든요. 저도 사전에 좀 몇 개 든 게 있어서. 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고편이죠. 네, 네. 예고편을 해운대를 보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할리우드의 그 수많은 재난 영화들을 많이 봤잖아요. 네. 그 특수 효과들을 생각하면 예고편을 보면 너무 이 우리의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니까 네. 그 소문 플러스 예고편의 결과로. 사실은 이 영화를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구원투수는 구원투수인데 지고 있는 구원투수가 이렇게 처리하러 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솔직히. 패전 전문. 예. 네. 굳이 말하면 네, 그런 거였죠. 네. 그래서 영화를 봤는데 생각보다 영화 괜찮은 거예요. 아, 다행이네요. 네. 걱정했거든요. 네, 사실 뭐 다행이죠. 지금 사실 여러 가지로 한국 영화의 상황이나 이런 것으로 봐서 기왕이면 네. 좋은 영화들이 나오는 게 좋잖아요. 그럼요. 그리고 올 여름에 이렇게 대중적으로 이렇게 꽤 성공한 한국 영화가 없잖아요. 네. 그런 의미에서도 이제 영화가 기대가 되는 측면이 있는데요. 네. 이 영화는 일단 그 뭐 간단하게 뭐 스토리가 크게 중요하지 않겠지만 네. 스토리를 말씀을 드리면 네. 재난 영화가 흔히 그렇듯이 어떻게 주인공이 한두 명이 있지 않죠? 다양한 인간 군상들을 보여주는 그런 장르잖아요. 네. 이 영화 속에서 사실상의 주인공은 이제 설경구 씨하고 하지원 씨인데 네. 영화가 딱 시작되면 2004년이에요. 그때 왜 우리가 쓰나미라는 말을 처음으로 제대로 알게 된 네, 네, 네. 인도네시아의 엄청난 쓰나미가 있었잖아요. 북핵과 인도네시아와.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죽은 대재앙이었죠. 네, 네. 그때 하필 거기에 고기를 잡으러 간 원양어선이 있었던 거죠. 한국에. 네. 근데 거기에 타고 있었던 그 사람 중에 한 명이 설경구 씨인데 네. 거기서 이 하지원 씨의 아버지도 같이 어부로 타고 있었어요. 네. 근데 설경구 씨의 잘못된 어떤 순간적인 판단으로 그 아버지가 죽게 되는 거죠. 그 쓰나미 속에서. 네. 그리고 설경구 씨는 이제 구출되면서 영화가 시작이 되거든요. 네. 그러다가 돌아와서 이제 하지원 씨를 원래 좋아하고 있는데 그 아버지가 결국은 자기 때문에 죽었다라는 죄책감에 시달리죠. 네. 그래서 좋아하면서도 좋아한다는 말을 못하고 아. 상대방도 역시 속으로 좋아하고 있고 네. 그러면서 이제 두 사람 사이가 묘하게 꼬이게 되고요. 그거 외에 또 이제 그 이 지질학자인 김휘라는 박사가 나오게 되는데 박중훈 씨예요. 네. 박중훈 씨가 부인인 엄정화 씨하고 이제 이혼을 한 상황인데 네. 그 엄정화 씨가 역시 이 엄청난 국제회의를 관해가지고 회의를 철회하기 위해서 네. 부산을 와서 오랜만에 몇 년 만에 전 남편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근데 두 사람 사이는 되게 원래 안 좋은 사이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혼을 했겠죠. 그런데 네. 딸을 데리고 왔는데 이 딸이 심지어는 자기 얼굴을 모르는 거예요. 하도 오랜만에 몇 년 만에 만나서. 이제 그런 이제 사이가 또 있고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몇 가지 그 인간 관계들이 존재하게 되는 거죠. 주로 아무래도 커플이나 그렇죠. 뭐 가족이나 뭐. 네, 네. 맞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 김휘 박사가 차례에 걸쳐서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그렇듯이 왜 그 다 똑같지? 왜 꼭 박사들이 그렇게 미리 알죠? 경고를 해서 대비해서 쓰나미를 막았다. 그럼 무슨 영화가 되겠어요? 아, 생각해보니까 네. 그거 재밌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막고 끝나요 그냥 영화가. 네, 그러면 장르를 혁신은 하지만 네, 관객들로부터 돌파를 맞겠죠. 예. 네. 그런데 이런 결국 무시되는 상황 속에서 아무도 대비를 못했는데 네. 그때 어마어마한 쓰나미가 실제로 네, 해군대를 덮치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서 이 모든 인간관계가 해결이 되거나 파국을 막거나 이런 식으로 되면서 잊었던 부정의 눈을 뜬다거나 뭐 이런 식의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재난영화의 공식들이 영화가 흘러가게 돼요. 네. 근데 이제 영화에 대해서 이제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재난 영화는 제가 볼 때는 두 종류가 있어요. 네. 하나는 성선설을 믿는 재난 영화. 하나는 성악설을 믿는 재난 영화예요. 네. 포세이돈 어드벤처 같은 영화는 성악설을 믿는 재난 영화고요. 네. 타워링 같은 영화도 상대적으로 성악설에 가깝죠. 네. 타이타닉이나
해운대는 성산설을 믿는 영화거든요. 타이타닉의 가장 인상적인 장면 중에 하나가 배가 막 침몰하는 대로 그 악단들이 계속 찬송가를 연주를 하면서 그대로 끝까지 자기 책임을 지잖아요. 네. 그렇게 인간을 보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네, 네. 재난에 엄청난 그런 자연재해가 오게 되면 그 속에서 이제 인간 군상들의 밑바닥까지 드러나게 되는데 네. 거기서 먼저 살겠다고 남을 막 짓밟는 어떤 인간의 그 생존을 향한 어떤 악을 볼 것이냐 네. 아니면 그 속에서도 자기 가족을 구해내려고 하고 자기 직업적인 책무를 끝까지 지키려고 하고 이런 사람들의 노력을 볼 것이냐의 문제인데 이 영화는 뒤쪽이라는 거죠. 성선설을 믿는. 그렇습니다. 네. 네. 그렇게 일단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영화를 일단 아무리 이 영화에서 드라마가 상대적으로 뭐 중요하느니 뭐니 이렇게 얘기를 해도 네. 결국은 그 특수효과가 관객을 설득하지 못한다면 이 모든 게 다 뭐 사상 누각일 거 아니겠어요? 그 장면 보려고 앞에 드라마를 다 이해해야 돼요. 그렇죠. 단계도를. 그렇죠. 네네. 네. 그래서 근데 이 영화에서 특수효과는 사실상 뒤에 30분밖에 안 나와요. 뒤쪽에 아주 뒤쪽에 나오는구나. 네, 왜냐하면 쓰나미가 덮친 다음부터 쓰나미가 끝날 때까지인데 네. 처음부터 쓰나미가 덮쳤다고 치면 2시간 내내 특수효과를 보여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시간 반은 드라마에 충실하게 되는데 네. 그 1시간 반 동안 펼쳐지는 드라마는 우리가 알고 익히 알고 있는 윤재균 감독의 드라마들이에요. 네네. 네, 약간 따뜻하면서도 훨씬 더 대중적이고 이렇게 웃음 코드들을 가지고 이런 드라마인데 1시간 동안 또 사실 재난 영화에서 제일 사람들이 보고 싶어하는 건 인간관계가 어떻게 꼬이는가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쓰나미가 덮치고 어떻게 도망가고 뭐 이런 걸 보고 싶은 건데 네. 그래서 아마 영리하게 집어넣은 것이 2004년 장면이에요. 앞쪽에 네, 맞대기로 보여줘야 되잖아요. 네. 그리고 또 그렇게 2004년을 일부러 맨 앞에서 시작하는 거고 네. 그리고 또 중간에도 뭐 한번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중간에 무슨 사건이 일어날 수는 없잖아요. 네. 가능한 게 뭐겠어요. 악몽이죠. 악몽. 그때 그렇죠. 네. 중간에 또 지루해질 때쯤 또 악몽을 집어넣어요. 그래서 그때 얘기를 다시 또 변조하면서 한 번 더 볼거리를 보여주고 네. 그렇게 해서 1시간 반까지 끌고 간 다음에 쓰나미로 수를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여기서 음악 한 곡 듣고 와서 해운대 얘기 좀 더 나눠볼게요. 네, 해운대에 특별한 무슨 노래들이 들어가 있는 건 아니라서요. 네네. Yes의 Own of Lonely Heart을 골랐습니다. 오랜만에 듣네요. 이 노래 너무 좋아요. 네, 듣고 오죠.
이동진의 언제나 영화처럼 영화 해운대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올 여름에 있어서는 가장 블록버스터급의 영화죠. 그렇죠. 실제로 돈도 제일 많이 들었고요. 네. 아마도 뭐 벌써 오늘 이제 개봉한 지 3일째지만 네. 적지 않은 관객들이 들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 이제 아까 특수효과 얘기를 했으니까 네. 특수효과에서 이제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네. 최근에 할리우드 영화들을 보면 사실 특수효과가 상향평준화됐다고 난 느낌이 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특수효과에서 기술력이라는 건 이제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는 느낌이 점점 들고요. 특수효과에서의 아이디어와 상상력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느낌이에요. 이제 기술은 거의 다 왔고. 그렇죠. 네. 어떤 영화에서는 어느 정도 하면은 다 어느 정도까지는 가게 되는 거죠. 물론 네. 이제 그게 안 되는 영화들도 있지만은 말이죠. 네. 해운대 역시 마찬가지인데 해운대의 특수효과가 사실 아무리 한국에서 대작이라고 하더라도 네. 할리우드 영화의 일반적으로 재난 영화를 말하면 1억 불 이상 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에 비하면 한 10분의 1 정도의 돈을 들이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물론 이 영화의 특수효과를 1대1로 지금 가장 많은 돈을 들이는 예를 들어서 뭐 트랜스포머 2라든지 올해 했었던 터미네이터 4라든지 이런 작품들하고 특수효과를 1대1로 비교하면 뭐 당연히 그에 미치지 못할 거예요. 그렇겠죠. 근데 이제 영화의 재미라는 건 참 묘해서 네. 그게 예를 들어서 특수효과가 완성도가 99%냐 93%냐는 사실 별 차이가 없을 수 있거든요. 보는 사람한테 별로 안 중요해요. 그렇죠. 네. 바로 그 점인데 해운대의 특수효과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커트라인을 넘었어요. 커트라인을 넘었고요. 네. 영화를 보면서 특수효과 때문에 감상이 방해가 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특수효과를 보는데 아우 저기 좀 이렇게 이상하냐 라고 생각이 들면 영화를 더 이상 못 즐기게 되는 거잖아요. 예전엔 그런 게 많았어요. 사실. 너무 많았죠. 네, 너무 많았죠. 방해가 돼요 영화 보는데. 그렇죠. 네. 근데 이 영화는 전혀 그렇지 않고요. 네. 심지어는 어떤 그러니까 일종의 특수효과 아이디어들이 되게 좋다는 느낌이 있어요. 처음에 이제 이 영화에서 쓰나미가 바로 몰려오기 전에 어떤 조짐 같은 것을 최초로 보여주는 게 뭔가 하면 두 남자가 막 싸우고 있을 때 네. 갑자기 갈매기 한 마리가 막 그 갈매기 떼에서 튀어나 막 도망을 가다가 네. 그 트럭의 그 유리에 머리를 부딪히고 죽게 되는데 너무 무섭게 이제 세게 부딪히는 바람에 유리가 머리만큼 깨지는 거예요. 동그란 모양으로. 네. 그래서 머리를 박 상태에서 미쳐 죽지 않고 막 날개를 파닥파닥 거리면서 죽어가는 거예요. 갈매기가. 네네네. 그것을 차 안에서 찍었거든요. 그런 장면들 같은 것은 아이디어가 상당히 뛰어난 거죠. 그렇죠. 네. 네. 그거 자체가 특효과가 훌륭하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말이죠.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전조를 깐다든지. 그 다음에 쓰나미라는 게 한 번 딱 오고 나서 끝나면 영화가 재미없는 거잖아요. 네. 근데 한 번 딱 오고 나서 그 뒤에 것들을 또 특수효과들도 아이디어들이 좋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 번 물이 도시를 덮치고 나게 되면 수많은 감전사고들이 있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감전사고를 묘사한다든지 혹은 이렇게 난장판이 된 상황에서 광안대교에서 거대한 폭발이 일어나게 된다든지 그리고 또 이제 수많은 이 컨테이너를 실었던 그 배가 거꾸로 서게 되는데 네. 그러면서 다리 위로 수많은 컨테이너들이 하나씩 막 떨어지는데 그 사이를 주인공이 막 피해 다니면서 뛴다든지 네. 이런 장면들 같은 것이 상당히 아이디어들이 좋거든요. 그렇죠. 왠지 해운대에서 특수효과 생각하면 일단 파도 집채만한 파도만 생각하는데 맞습니다. 네. 그 이후에 여러 그림이 있을 수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 그런 어떤 변주하는 능력이 좋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한국 관객들이 특별히 느낄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재난영화에서 가장 거대한 스펙터클은 항상 자유신상이 무너지는 거였거든요. 상징이 무너지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아니면 재난영화가 아닌다고 하고 예를 들면 SF를 하더라도 우주에서 쏜 그 빔이 백악관을 가루로 만든다거나 이런 어떤 상징들이잖아요. 네. 근데 그 상징들은 다 우리가 언제나 미국적인 상징들을 보았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해운대의 그 백만 인파가 모여있을 때 거대한 해일이 지진의 일이 덮치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해운대에 그 지진의 일이 덮쳤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해운대 고층 건물들 많잖아요. 네네. 그 건물들이 마치 도미노처럼 하나씩 넘어지면서 탁탁탁 넘어질 때의 느낌은 자유의 신상이 무너질 때하고 또 다른 느낌이거든요. 특히 해운대에 사시는 분들이 보면 네. 기분이 이상할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이 영화는 아마 부산 관객들이 가장 잘 즐길 수가 있고요. 그 영화 속에서 사실 무리하다 싶을 정도로 부산 사투리를 심하게 구사를 해서 네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몇몇 대사들은 이해를 잘 못할 정도로 사투리가 아주 강한 대사들을 쓰고 있어요. 네네. 그렇다고 뭐 자막을 쓸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봐도 이 영화는 상당히 부산적인 느낌이 있고 사직구장도 나오나요? 네. 나오나요? 사실 이 영화에서 제일 덜 좋은 에피소드가 사직구장 에피소드 아, 그래요? 네. 근데 어찌됐건 그런 모든 것들이 있기 때문에 부산 분들이 특히 더 즐길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영화는 어법이
한국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고요. 네. 이 영화가 보여주는 드라마, 사실 윤재근 감독은 계속 드라마를 강조하고 있는데 솔직히 얘기하면 이 드라마가 대단히 뻔한 드라마이고요. 네. 이런 드라마는 딥 임팩트에도 있었고 뭐 투마로우에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드라마 자체가 한국적이라는 생각은 저는 전혀 들지 않고요. 네. 다만 그것을 한국적인 공간 속에 제대로 이식했다는 느낌이에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 재난영화를 한국화하는데 네. 어느 정도 성공했다고 평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영화 자체적으로는 사실 이렇게 대단히 영리한 면은 적고 그리고 또 아마도 이 영화는 몇 개월만 지나면 금방 잊혀질 거예요. 그렇지만 여름 영화로서 네. 자기의 본분은 다하는 최소한 영화를 보고 나와서 막 화가 나시는 관객은 없는 그런 오락 영화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국내 재난 영화가 있었나요? 지금까지? 뭐 최소한 뭐 쓰나미는 처음인 것 같고 네. 네, 어쨌건 저도 잘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재난영화는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랬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재난영화를 하기 위해서는 네. 자본과 기술력이 필요할 텐데 그렇게 갖춰진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야, 그러니까 그 컨벤션이 네. 이제는 그것까지 건드릴 수 있을 만큼 그래도 그렇죠. 왔나 봐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할리우드의 10분의 1 정도의 제작비를 들여서 볼만한 볼거리를 과연 만들 수 있을 것인가라는 건데 네. 예를 들어서 괴물 같은 영화를 봐도 네. 그 영화의 특수효과에 들인 돈은 되게 적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괴물이 난동을 부리는 장면 같은 게 단히 기술적으로도 뛰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한국에서도 이 수많은 장르들을 도전해 볼 만한 거죠. 우리가 그전에는 도전할 수 없었던 것을. 한 2년 뒤에는 SF도 찍은 거 아니에요? 이러죠. 지금 거의 가장 한국에서 가장 먼 장르가 SF인데 네. 아마 틀림없이 야심을 가진 감독들이 있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부천영화제와 영화 해운대에 대한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곡 소개해 주죠. 네, 마지막 곡은 좀 부드러운 걸로 골랐고요. 네. Anne Murray의 I Just Fall in Love Again 골랐습니다. 자, 이 노래 들으면서 이동진 기자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Gracias!